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어가는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가 전체 2천만 가구가 조금 넘는데요. 그중에 약 30%인 600만 가구가 1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1인 가구의 절반은 20, 30대 젊은 층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고령층의 독거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는 젊은 층과 고령층의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연평균 수입이 2,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4인 가구의 연 수입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전체 1인 가구의 10명 중에 4명, 약 40%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인 가구는 외로움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 중에 약 10%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절반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해당됩니다. 이렇듯 1인 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문제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더 세심한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기존의 그 정책 설계들이 다 4인 가족 기준에 해당이 되고, 저도 1인 가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1인 가구가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될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7733-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